모처럼 청와대에 왔건만 임금님은 어디로 가신노? 청와대에 온다고 와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와대 가기 전에 영상 테마파크라고 많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려주는 많은 소품들과 건물 세트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볼만한 게 많습니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묻어납니다. 자, 저의 저질 체력을 또 극복을 좀 하면서 열심히 청와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요즘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었다죠. 예전에 그 근위주의 시대 때는 저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유해지고 밝아져서 누구에게나 청와대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군요. 아, 기대 만땅입니다. 저 솔직히 청와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경사지에 이렇게 청와대가 있었나요? 조금 산에 있습니다. 잘못 찾아온 건 아닌데. 아, 저기 나옵니다. 풀을 청자 기와와. 청기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원래는 모노레일이 제공이 되고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점검한다네요.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딱 오늘 점검에 걸렸습니다. 청와대 입구입니다. 대문 한번 보세요. 정말 청와대 대문답습니다. 관광객은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청와대 으리으리합니다. 아, 이곳에서 역대 우리의 임금님들이 사셨던 공간이겠죠. 정찰기로 천천히 날면서 전체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넓은 뜰과 마당이 정말 깊은 청와대. 역시 우리의 궁궐답습니다. 정말 멋진 청와대군요. 아, 백악관을 봐도 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실내에 들어와 봅니다. 당연히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시고요. 먼저 왼편에 있는 세종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때만 해도 9시 뉴스에 전두광 대통령께서는 이러면서 항상 9시 뉴스 첫 화면을 장식을 했는데요. 자, 그때 보던 그 세종실입니다. 각부의 장차관들과 외국의 인사들 여기 앉아서 많은 국사를 의논했을 겁니다. 이 상석에는 우리 임금님이 앉으실 테지요. 이런 디지털 영상관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예술작품도 좀 많이 걸어놓았고요. 아, 여기는 오른편에 있는 충무실입니다. 이쪽으로도 가면 저기 우리 당군 조부께서 지금 무슨 안내 말씀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저분들은 자 청와대 경찰인데요. 한번 2층으로 가봅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이제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청와대는 청와대지만 서울 청와대가 아니고 합천 청와대 올시다.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그대로 본떠 150억을 들여서 약간은 축소를 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합천 청와대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실제 청와대는 전부 목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이 합천 청와대는 콘크리트를 뼈대로 세우고 겉에는 전부 목재로 덮었다고 합니다. 뭐 서로 재질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청와대와 달리 여기는 산세가 당연히 좀 다릅니다. 인왕산, 그게 인왕산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인왕산을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는 배산 임수의 지형으로서 풍수가 뭐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는 바로 한강이 크게 굽이치고 흐르고 뒤로는 소룡산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청와대라면 이 특히 동영상 촬영은 완전한 원천 불가로 알고 있는데요. 합천 청와대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여기는 세트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입장료 5,000원에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그리고 모노레일 이 세 개를 동시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오시면 상당히 자녀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꿈은 좀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뭔 말인고 하면 수능 수험생들을 미리 좋은 대학에 견학을 시켜서 동기부여를 잔뜩 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아이들을 청와대에 구경시키고 저 자리에 앉아보게 함으로써 아, 니도 여기 한번 앉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들의 꿈을 정치계로 입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은 뭐 대부분 의료인이 아마 꿈이 되겠는데요. 의료에서 정계로 입문을 시키는 거, 아, 그거 좀 이상한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뒤에 산만 비교하지 않으면 원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합천의 청와대, 높은 곳에서 봐도 용호지세 속에서 푸른 기와집 청와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서울에 가서 구경하면 좋겠지만 서울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 거리적으로 합천에도 이런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 이 가까운 곳에 청와대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서울까지 가겠노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150억이 들었다 합니다. 주로 지방지자체가 돈을 많이 투입한 것들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애를 많이 쓰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또 보여주면 좋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제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세트장 보시면 예전에 60-70년대 때 간판, 우리가 어릴 때 간판들 기억나시지요? 무슨 상해, 또는 지금은 없는 쌀집, 또는 뭐 경양식집. 요즘 있지도 않은 이런 간판 문구도 여기서는 많이 보입니다. 이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 어릴 때 우리 보던 방공표들도 여기서 보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합천 청와대. 자, 오늘은 합천에서 강발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